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영길입니다. 어제부터 전문대학도 4년제 대학과 함께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정시 모집 지원 방법이 좀 다르죠. 4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만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전문대학은 이런 가나다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대 정시 1차 점수는 2016년 1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마지막까지 전문대학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전문대 정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학년도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는 전문대의 유형과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문대에도 국립대 또 도립대, 공립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한국복지대가 있고요. 도립대학은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강원도립대나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 남해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이렇게 전부 8개 대학이 국공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29개는 전부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대는 또 학생들이 아는 것처럼 2년제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문대도 좀 학력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3년제 학과를 유지하는 비율이 약 34.5%가 있고요.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4년제를 유지하는 대학들도 약 한 10% 전체 학과의 비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금 간호대학들이 4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대의 입시 정보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입니다. 화면을 우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입학정보 메뉴를 통해 대학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학상담도 가능하고요. 또한 전년도 입시 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빨갛게 이렇게 네모 박스 치는 부분이 다운로드를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받아보시면 파일 속에 각 대학의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자 평균 점수라든지 합격자 최저 점수도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실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은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대 입시 정보를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전문대 정시 지원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절대로 정시에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합격의 정의는 전화로 충원 합격 전화를 받고도 어떤 학생인 경우에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안 가겠다고 한 학생일지라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뭐 전공대학이라고 해서 백석, 정화, 국제예술대학이라든지 각종 전문학교가 많죠.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라든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같은 것, 또는 뭐 폴리텍과 같은 이런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시는 전문대 정시는 4년제 대학과 다릅니다. 4년제는 정시 1차로 딱 한 번만 모집을 하고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만 전문대학은 1차 모집과 2차 모집을 시기를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1차만 모집하는 대학도 있고 또는 1차와 2차의 계획을 세워서 모집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전문대 1차 합격생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대 1차 합격생도 전문대의 2차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대 합격생 중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년째 대학에 추가 모집 지원 시 4년째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정시모집에 합격한 상태에서도 4년째 대학의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중 지원이라든지 이중 등록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불합격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도 자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어떤 의심가는 상황이 있었다면 꼭 대학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고 등록 여부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하는 그런 체크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일 먼저 자신의 강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와 있는데 수능 성적이 전체가 고른지 아니면 일부 성적이 우수한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개 영역이 다 고른 경우에는 수능을 4개 다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셔야 되고요. 일부 수능 성적이 또 우수한 경우에는 4년째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1개 영역 또는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학생부 성적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1등급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대학도 많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출결인데요. 출결인 경우에는 무단 결석을 전문대학은 굉장히 까다롭게 처리를 합니다. 전문대학은 학교를 열심히 다닐 학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결석을 많이 한 학생은 제가 지원하는 대학에 수능 외에 교과를 반영할 때 출결을 반영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일반 전형 외에 특별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전형도 내가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농어촌에 거주해서 자격이 된다든지 각종 수급자, 예,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는 특성화고 졸, 또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만학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조건이 되고요. 또 대학은 대학들마다 아주 독자적인 특별한 그런 전형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만 갔다 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군필자 자격도 있고요. 3세대 동거하는 가족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해요. 또 실직자 자녀나 뭐 헌혈을 참여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나 이렇게 기계, 전자 이와 같이 공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남학생 같이 간호나 유아, 아동,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특별한 전형을 만들어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프로게이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경대학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수시 때 비록 실패했지만 면접 준비가 잘 돼 있고 면접이 자신 있는 학생은 면접이 반영되는 그런 학과나 그런 대학을 챙겨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실기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년제 대학과 함께 전문대학의 일부 예체능계 학과에서는 실기도 실시되기 때문에 실기가 내가 강점이 있다면 실기 대학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정시 1차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시 1차와 2차 때도 수시는 1차 때 굉장히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비록 전문대학 중에는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선발하지만 2차보다 1차에 많은 학과와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1차부터 적극 지원을 하시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 학과의 특성이나 커리큘럼 같은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보시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상 과정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원해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냥 이름만 보시지 말고 학과의 특성을 꼭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파일을 통해서 모집 정원이나 경쟁률, 작년 합격자 성적을 좀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경쟁률을 보실 때 정말 내가 수능을 못 쳐서 또는 학생부가 너무 나빠서 전문대학 가기도 좀 걱정이 이런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 말고 경쟁률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학과에 따라 2, 3대 1 이렇게 이하가 되는 학과는 사실 정원을 나중에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 합격 전문대는 가나다 군별 모집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대를 동시에 지원하고 4년째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은 대학을 내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문대 정시 지원할 때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모집 인원부터 차근차근 전문대학이 올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는 일반 4년제와 똑같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 모집을 하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통 4년제 대학과 달리 일반 전형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약 34.4% 정도의 특별 전형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꼭 일반 전형 외에 내가 특별 전형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것은 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유사하게 일반 전형 또는 특별 전형 안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일반 전형이면 그냥 모든 학생이 다 지원 자격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학과에 전문계고 학생과 일반계고 학생들이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 내신이나 이든 수능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대학에 따라서 출신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 전형 또는 일반계고 전형을 별도로 선발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유형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반드시 생기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셔서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느 대학은 일반계고 특별 전형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학과들은 전문계고 특별 전형에도 많은 인원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문대 정시 모집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문대학의 일정이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날이나 마치는 날이나 뭐 빨랐다 늘었다 정말 복잡했는데요. 최근에는 일정을 딱 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시 1차와 2차가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1차만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이미 계획을 세워둔 대학도 있습니다. 정시 1차만 시행한다고 하는 대학일지라도 1차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해서 차수를 늘려서 자율적으로 또 선발이 가능한 것도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1차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차는 상당히 모집 정원이 적기 때문에 1차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형 유형별로 모집 인원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나누는데요. 일반 전형 안에도 전형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연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위주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수능 성적으로 대부분 뭐 4년제 대학도 그렇죠. 대부분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요. 실기나 학생부, 실기는 뭐 예체능 대학인 경우에는 실기를 또 위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전형 외에 특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정원의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 좀 다릅니다. 학생부 위주가 69.5%로 일반 전형의 수능 위주 전형만큼이나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수능을 잘 못 쳤지만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수능이 좀 못 쳐도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수능 외에 나머지 특별 전형이 좀 조건이 되면 학생부나 다른 전형 요소를 활용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부에서는 전문대의 유형이라든지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필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시모집을 지원하는 데에는 제가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를 우선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유형으로 내가 어느 유형이 유리할 것인지 이걸 우선 고민한 다음에 2부 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저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시모집 유형별 선발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별이라는 개념은 즉 수능을 내가 잘 쳤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학생부가 우수하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성적이 매우 나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좀 우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수능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다면 특별 전형에서 학생부를 100% 뽑는 이런 대학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수능 100% 대학 중에 약 35개 대학이지만 맨 마지막에 이 한양여자대학교가 있죠. 그런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수능이나 면접을 실시하는 26개 대학에도 잘 보시면 한양여대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한양여대이지만 수능 100으로 주로 대학이 선발하지만 학과에 따라서는 면접이 필요한 학과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공서비스나 비서행정이라든지 뭐 유아교육이라든지 또는 뷰티나 미용과 관련된 이런 학과들은 수능 100으로 선발하지 않고 같은 대학이지만 학과에 따라서 면접이나 다른 전형 요소를 섞어서 선발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수능과 학생부를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학생부 수능이 82개 대학으로 대표적인 전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4년제 대학도 수능 100% 아니면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학생부 수능을 반영하는 동남부곤대학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
학생부 수능에다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에도 동남보건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면접이 필요한 학과들은 수능이나 학생부 외에도 면접을 별도로 실시하고 또는 이거 외에 실기를 같이 또 첨부한다든지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유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보면 세 번째는 수능 성적이 너무 나쁜 학생인 경우예요. 수능 성적이 너무 나쁜 학생인 경우에는 수능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수능 성적 외에 어떤 특별 전형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 학생부 전형을 실제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즉 학생부만 반영하는 대학도요 28개나 있고 역시 면접이나 다른 요소를 좀 쓰기도 하는데 최근 전문대학도 4년제 대학처럼 수시에도 이렇게 하지만 여기 명지대학 옆에 선생님이 학생부 전형이라고 표시를 해뒀죠. 그러니까 수능 전형, 학생부 전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수능이 선발합니다. 수능이 좋은 학생은 수능으로 뽑고요. 학생부가 좋은 학생은 또 학생부 전형으로 일정 비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전문대 지원할 때 수능을 많이 못 쳤다고 할지라도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만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명지대라든지 신구대라든지 뭐 여주대 이런 데 있는데요. 신구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구대가 보통 학생부 전형으로 다 뽑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실기입니다. 실기. 요 형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예체능 학과가 있는 요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죠. 또는 예체능 학과인 경우에는 수능 외에 학생부라든지 실기, 실기를 활용해서 수능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화면에는 정말 내가 수능도 못 쳤고 학생부도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능도 안 되고 학생부도 이게 잘 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좀 특별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뭐 예체능계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순전히 실기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요. 좀 특이하게도 대구 보건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는 이런 유형이 많거든요. 서류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정시에서도 서류 100%를 시행합니다. 물론 모든 전형을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환경이나 스포츠재활이나 소방안전관리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 유통경영학과, 의료환경디자인 6개 학과인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대학들도 정말 내가 수능이나 학생부가 동시에 다 잘 뒷받침이 안 된다면 잘 챙겨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별 분류에서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 따라서 모두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학과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실기를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뭐 특별히 이 대학이 수능 100%만 모든 학과가 뽑는 것은 아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당히 유의해야 될 대학입니다. 비록 내가 수능을 좀 못 쳤지만 수능이 약해도 다른 전형 요소와 섞어서 대학을 가고 싶긴 한데 문제는 경민대학이라든지 경복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나머지 이런 대학들을 합치면 한 10개 대학은 뜻밖에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인데. 대부분 4년제 대학도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높은 아주 특성화 학과에만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전문대학은 뜻밖의 10개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경복대학의 예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일반적인 학과들이죠. 이런 일반적인 학과들은 2개 영역 평균 8등급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다 나오겠죠, 그죠? 9등급이 아니면 돼요. 8등급 2개. 어쨌든 9등급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8이 나올 수가 있죠. 물론 다른 과목을 잘하면.
근데 두 개 다 9, 8이나 8, 9등급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좀 까다롭습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려면 두 개 영역 평균 4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4등급, 4등급 또는 평균이니까 3등급, 5등급이 나와줘야 되고요. 또 보건계열인 물리치료나 임상병리, 자급치료, 치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영역 평균 5등급 나와야 되고요. 유아교육과는 두 개 영역 평균 6등급이 나와야 되고 항공서비스과도 두 개 영역 평균 8등급이 역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대 외에도 경민대학이라든지 뭐 문경대라든지 뭐 서정대, 송호대 많습니다. 이런 10개의 대학들을 지원하실 때는 정말 수능 체제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낮지만 경쟁률이 낮다고 이렇게 지원하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실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씩 꼼꼼하게 좀 보실 건데요.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를 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수능을 반영할 때 등급 또는 표준점수 또는 100분위 중에서 정말 나한테는 어떤 게 유리한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내가 등급이 나온 이런 학생이 있죠. 특정 영역에서 아슬아슬하게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나온다든지 뭐 4등급이 아니라 3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한 등급씩 잘 나온 학생은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시면 되고요. 비교적 성적이 좀 고른 학생들은 비교적 고른 학생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잘 치고 하나는 좀 못 치게 되면 100분위 반영 대학은 매우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은 오히려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 사실 4년제 대학에는 이 석차 등급만 반영한 대학은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대학에는 거의 잘 없죠. 일부 대학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전문대학은 이 석차 등급을 반영한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무려 27개 대학이나 있고요. 또 표준 점수 반영 대학도 상대적으로 또 적습니다. 오히려 석차 등급 반영하는 대학보다 더 적어요. 주로 근데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 외 대부분의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대학은 100분위가 많고 수도권 주요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일부 대학은 등급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슬아슬하게 등급이 잘 나온 학생은 등급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정시 모집에서 수능 과목을 반영할 때 반영하는 개수가 4년제 대학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 일부 대학은 3개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 대학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많고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8개나 있고요. 2개 과목이 무려 60개입니다. 3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44개고 오히려 전문대학은 4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이 2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소개를 보시면 125개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다 내보시면 좀 더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학에 따라서 어떤 학과는 1개 영역만 반영하고요. 어떤 학과는 2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학과에 따라서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합반 숫자보다 실제 대학 숫자는 좀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한국관광대학이 있습니다. 이 한국관광대학은 대부분 학과가 수능 두 개 영역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관광영어과는 딱 영어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 한 개 반영하는 대학에도 포함이 되고 관광대는 두 개 영역 반영 대학에도 동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8개 있는데요.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이 있죠. 예, 안산대학 대표적입니다. 이건 정시 2차인 경우에 네 개 영역 중에서 한 개 영역만 반영하고요. 웅지 세무대학은 영어만 반영합니다. 영어.
영어 영역을 잘 친 학생이라면 웅지 세무대학 지원이 상당히 유리하죠. 또 한국관광대학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관광 영어과는 한 개 영역만 반영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두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에 한국관광대학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과는 다 두 개를 반영하는데 한 개만 반영하는 학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국 대학으로 볼 때도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매우 많다라는 거. 그래서 4년제 대학과 달리 내가 특별히 특정 영역을 망치고 두 개 영역은 어느 정도 잘 친 이런 학생들은 전문대 지원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4년제 주요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인 경우에 이 A형과 B형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선택 과목인 A형과 B형은 전문대학이 과연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4년제 대학인 경우에도 좀 중하위권 대학은 AB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학은 100% A형과 B형 가리지 않고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음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참 단순합니다. A형 반영, A형 대학, B형을 필수로 고정한 대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대학은 국어 AB형이나 또는 수학 AB형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산점 문제가 있는데요. 전문대학인 경우에 가산점은 보통은 한 10% 정도 이렇게 주는 대학이 있고 안 주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실제 주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전문대학이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영역 또는 많아도 세 개인데 특정 영역, 즉 두 개 영역 정도만 반영하는 경우에 내가 가산점을 반영하는 그런 과목을 잘 친 학생인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B형, 국어 B형이든 수학 B형이든 B형을 응시한 학생인 경우에는 반영 영역이 적지만 또는 가산점을 주는 그런 대학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약 한 27개 대학이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서울 여자 간호대학이라든지 뭐 36보건대학이라든지 서정대, 신안산대, 인하공전, 한양여대 같은 경우 이렇게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도 훌륭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조금 특이한 대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인하공전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인하공전도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학과에 따라 B형에 가산점 부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위에 있는 20 계열과 관련된 학과는 수학 B형 15% 가산점을 줍니다. 물론 전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수학 B형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혹시나 다른 영역을 망치고 자기가 정말 뜻을 가지고 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3개 영역 반영하거든요. 그 중에 수학 B의 가산점 15%를 받게 되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인문 관련된 이런 학과들은 가산점이 국어 B형에 주긴 주지만 5%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국어 B형은 상대적으로 유리함이 많지 않고요. 수학 B형은 상당히 많은 가산점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하공전 외에 나머지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국어 B나 수학 B에 10%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생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부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정시 모집은 수능을 위주로 가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해야 될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전국에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즉 경북대나 경북보건대나 경북전문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울여자간호대, 송호대 이 8개 대학은요. 학생부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특별 전형 중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니까 그냥 학생부가 좀 낮아도 또는 내가 지원하겠다. 물론 이제 대부분 특별전형은 학생부가 좀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학생부가 좀 낮은데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조건이 되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대학 중에 두 개 대학이군요. 두 개 대학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원공과대입니다. 두원공과대를 잘 보시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전형이 되어서 특별전형을 지원하고 또는 농어촌 학생들이 정시에도 이게 차상위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용체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과에 따라 방송작과 전공은 내신 평균이 6.49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작업지력과는 무려 4.99 이내의 학생부가 나와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5점 몇 등급인데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작업치료과를 이 특별전형으로 쓰게 되면 무조건 최저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살펴보셔야 되고 나머지 다른 학과들도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학과들은 6.49등급 이내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서울여자간호대학이 매우 좀 특별한 대학입니다. 네, 특별한데 역시 특별전형인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이 되는데요. 서울여자간호대학 뭐 간호학과밖에 없는데요. 이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자는 석차 등급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4등급 이내. 그런데 대학 동문 자녀나 간호계 인사의 자녀는 석차 등급이 5등급 이내여도 됩니다. 특이하죠. 학교장이 지원할 때는 더 잘하는 학생을 추천해야 되고 대학 동문이나 간호계 인사가 추천할 때는 조금 공부를 더 못하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학생부 최저 기준이 있다는 점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학년별 반영 비율입니다. 이것까지 전문대 지원하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실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학생부가 특정 학기나 특정 학년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한 학생인 경우에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반영할 때 비율을 줍니다. 뭐 30%, 30%, 40% 또는 뭐 20%, 30%, 50% 이렇게 주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아는 대학만 제가 화면을 통해서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학년 100%예요. 무슨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구분 없이 그냥 전학년 100%인데 약간은 좀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은 전학년 100%라도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학년의 전 과목이 아니라 전학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한 개 학기 성적만 그냥 100% 반영합니다. 또 인천재능대학 같은 경우에도 두 개 학기 성적만 그냥 100%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년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1, 2학년을 전체 100%, 그냥 학년별로 비율만 주지 않는 이런 대학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제가 빨간 색깔을 좀 표시를 해놓은 조금 특이한 거. 1학년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는 2학년만 반영하는데 동양미래대학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미래대학은 2학년 100%인데 교과가 90%인데 비교과가 10% 받은 거예요. 그 비교과가 바로 출결인데요. 출결을 무단결석을 한 번만 하게 되어도 5점의 감점이 일어납니다. 5점. 그죠? 그래서 무단결석은 상당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전형과 수능 중심으로 뽑을 때 학년 반영이 틀려요. 즉 학생부 중심으로 뽑을 때는 2학년 100%를 뽑고 수능 중심으로 뽑을 때는 3학년 내신만 반영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1학년, 2학년 또는 2, 3학년 성적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두 개 학년만 하는 거죠. 3학년이 아니라 뭐 이런 좀 특이한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하시면서 쓰시기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학생부는 등급을 반영하는데 특이하게도 강동대나 대원대나 여주대는 원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부 보시면 등급 외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거든요. 그때
원점수만, 등급은 구등급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원점수만 좋으면 좋은 등급을 받는 그런 특별한 대학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금 준비를 해본 내용이 바로 특성화 전문대입니다. 전문대 중에 좀 특성화되어 있고 또 실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또 취업을 중요시하는 이런 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통 4년제 대학은 ROT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을 장교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전문대학에도 올해 부사관으로 지나갈 수 있는 RNTC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지금 선발을 했는데 육군은 대전과학기술대나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해군은 경기과학기술대, 그 다음 공군은 영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에서 각각 부사관 그 학군단이죠. 이걸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부사관과 가기에 성적이 좀 모자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 6개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 그 다른 학과에서도 내가 이 RNTC 이 부사관 양성하는 이 학군단에 지원해서 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4년제 대학과 같이 1년 6개월 정도 학교에서 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입영훈련 이런 걸 받고 임관 종합평가에 합격만 하면 각 군의 하사로 전원 임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사관과에 내가 가야만 부사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사관과 갈 성적이 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게 알려드린 6개 대학이 진학해서 부사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도 가져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것은 CJ그룹과 특성화 전문대학 인재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CJ그룹에서 무려 12개 계열사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신청을 받은 대학들을 선정해서 대학과 이 기업이 직접 협약을 맺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기업이 실제 요구하는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대학이 이렇게 성실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해 준다면 그 대학의 학과들에 있는 학생들을 CJ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의 생산직 직무명도 나와 있습니다. 생산직인 경우에 신안산대학교 기계과나 전기과, 기계설계과인 경우에 이 학과에서 제대로 준비를 한 학생들은 CJ제일제당에서 우선적으로 생산직으로 학생을 선발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협약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CJ푸드빌이라든지 뭐 CJ헬로비전이라든지 CJ올리버영이라든지 이런 계열 회사에서 관광대라든지 한국관광대나 신안산대 또는 부천대 학과가 나와 있죠. 이런 학과들에 있는 학생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잘 따라서 수업을 했다면 각각 그 직무명을 보시면 뭐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라든지 시스템 또는 방송 인터넷 같은 이런 직종으로 실제로 우선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천대를 가고 싶다 또는 이렇게 뭐 부천대 어떤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가고 싶을 때 뭐 다른 대학이나 또는 다른 학과 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학과들을 선택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대기업인 CJ그룹의 그 특별한 직무 쪽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CGV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ENM 같은 경우에도 동아방송예술대학이나 뭐 요런 학과 몇 개 학교 있죠. 방송기술이나 영상제작, 뉴미디어 컨텐츠 같은 이런 데 학과 학생을 우선적으로 디자인이나 웹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 방송기술과라든지 영상제작과를 나오면 실제 오쇼핑의 방송기술, 뭐 영상, 음향, 조명, 뭐 CG라든지 카메라
뭐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낸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급망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인천재능대학교 유통물류과와 서로 협약을 맺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전체로 이렇게 땡겨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학과로 진학하는 것보다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실제 전문 기술인으로 또는 내가 취업이 필요한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정보를 잘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의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 좀 설명했거나 또는 설명하지 못했던 전문대 정시를 지원하는 데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반드시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도 보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엑셀 파일을 꼭 다운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라든지 또는 뭐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좋은 파일이 4년제 대학은 그게 공개가 안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지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습니다. 다른 어떤 사설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학협의회 자체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반영 여부와 수능 반영 여부 어느 게 나한테도 유리한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은 수능을 많이 보지만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망쳤다면 학생부를 유지하는 특별 전형으로 가시고요. 또는 학생부가 안 좋은 학생은 수능을 반영하는 일반 전형으로 적극 지원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수능도 전문대는 4년제와 달리 4개 영역이 아닙니다. 3개 영역 대학보다도 더 많은 게 2개 영역 또는 1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도 많고요. 또한 2개 영역을 반영할 때 탐구 같은 경우에 4년째는 2개 영역 반영이 많지만 탐구 딱 한 과목, 그럼 국영수 중에서 한 개만 잘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고 그냥 낙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보시면 내가 가진 정말 수능 하나 영역, 탐구 한 개만 잘 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구 하나나 또는 다른 한 개 영역만 활용해서 수능을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수능이 안 된다면 다양한 특별 전형에 내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학생부를 활용해서 또 적극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반영 뭐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건 비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입시 결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입시 결과는 실제로 홈페이지에 다 공개도 되고요. 또는 우리는 협의회 파일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반영 영역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수능을 3개 영역 반영했는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능을 2개밖에 반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반영 과목이 작아지면 당연히 수능 점수는 올라갑니다. 또 거꾸로 작년에는 수능을 2개 반영했는데 올해는 3개를 반영해요. 그러면 반영 영역이 많아지면 기본적인 평균 백분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작년에는 면접을 안 했는데 올해는 면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면접 안 할 때와 할 때는 점수가 오히려 더 달라지고 내려갑니다. 즉 전형 요소가 많아지면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등급 간 점수가 매우 크다라는 거.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럼 수능이 좀 좋더라도 학생부가 너무 잘 안 나오는 학생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등급이 표준 점수 막 10점, 학생부 1등급 차인데 표준 점수가 무려 10점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전문대학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무단결석, 많은 학생은 출결을 반응하는지는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정시는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 군별 모집 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세 군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 20군데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지원 전략은
일단 지원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내가 뭐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숫자의 대학을 지원해두고 나중에 전문대학은 충원 합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충원 합격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충원 번호가 좀 잘 뜬다든지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징은 4년제 대학은 상당히 좀 이렇게 딱딱한 대학도 많아요. 좀 고급, 상당히 좀 우수한 이런 대학은 입학과에 전화하면 뭘 잘 알려주지도 않지만 전문대학 입학과는 인터넷을 통해서 번호 아시면요. 서슴지 않고 그냥 전화하시면 정말 잘해줍니다. 자, 학생한테 정말 뭐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화를 꼭 해보시는 것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좀 특이한 대학을 하나 소개를 해둘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시모집을 지원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본다면 이런 행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잘 보시면 평가 방법을 지금 확대해놨죠. 이 정시모집 어떤 대학인데요. 어떤 대학이 정시 3차 모집을 할 때 학생을 어떻게 뽑았느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원서 접수 순입니다. 성적 필요 없습니다. 엔트만 빨리 치면 합격입니다. 엔트만 빨리 치면. 그러니까 점수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실패해서 낙담을 하고 있지 말고 자기가 실패한 대학에 또 가보고 입학과에 전화도 해보면 뜻밖의 이런 행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 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몇 명 뽑지 않습니다. 3차 이렇게 가면. 실제 이 대학이 딱 두 명밖에 뽑질 않았어요. 딱 두 명밖에 뽑질 않았는데 무슨 다른 전형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원서 접수순으로만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낙담보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6학년도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말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갑니다. 꿈은 이루어지면 꿈이 아닌 것도 같긴 합니다. 사실 전문대학은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학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전문 직업인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과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와 흥미를 고려하셔서 전문대학으로 적극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문대학에 지원하는데 제가 오늘 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